CTS 방송 가족 여러분,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치료의 하나님, 오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,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중에 있을 때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,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지금 모든 교회와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불신하며 이 어려운 때에 서로가 비난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지만 그러나 주님,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는지를 주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특별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위기를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더 좋은 세상,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고 복음에 무장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.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, 이 모든 일이 교훈이 되어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.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